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다니던 학교에서 떠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당해 뇌진탕과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10일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만 옮길 뿐 사실상 앞으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 피해 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보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라고 내린 결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학교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추가 전력이 없는 것과 우발적인 일회성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나 이거 우발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학급 교체라고 하는 것도 명시는 돼 있지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걸 열었다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